안녕하세요.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여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이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에 석회가 생겼다라는 결과를 받은 분들 꽤 많다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관상동맥 석회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한기내과 한중입니다. 관상동맥 석회와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석회화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먼저 건강검진 흉부 CT에서 발견되는 관상동맥 석회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관상동맥이라는 이름부터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 쉽게 심장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상동맥의 수도파이프에 녹이 생기는 것처럼 동맥경화가 쌓일 수 있는데요. 이 동맥경화가 오래되면 칼슘이 쌓일 수 있고 이게 바로 석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석회화가 심하다는 것은 동맥경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관상동맥 석회화까지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심장의 동맥인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다면 협심증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파이프로 생각을 하시면 수도파이프에 녹이 쓸어 있는 게 동맥경화, 그리고 동맥경화가 오래되면 거기에 칼슘이 있어서 석회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심증은 이 녹 쌓인 정도가 심해져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혈관을 치료하는 협심증을 뜻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석회화가 있다고 해도 증상을 못 느끼고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알려줄 때 왜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네. 당장은 증상을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파이프에 녹이 쌓여 있을 때 그걸 관리를 안 하면 점점 진행해서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석회화 있을 때 방치를 하고 치료를 정확히 받지 않게 되면 점점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결국은 협심증 더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이 된다면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꼭 전문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검사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추가 검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환자분들이 석회화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석회화 점수가 일정 수치 이상, 보통 이제 100점 이상 정도 넘어가셨을 때, 그다음에 당뇨 혹은 가족력과 같은 다른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석회화가 점수가 높다는 것은 동맥경화가 많다는 거니까 수도파이프를 치자면 녹이 많이 쓸어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그 녹에 의해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있는지, 저희 전문 용어로는 심근허혈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운동부활 검사, 해그약 스펙트 검사 등등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 거기에서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맥에 이미 석회가 생성이 됐다면 혹시 치료를 통해서 완벽히 제거가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석회화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석회화는 동맥경화의 어떤 대변인, 표지자이기 때문에 석회화를 치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석회화를 일으키는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맥경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고지혈증 약이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만성질환을 잘 치료하셔야 되고 흡연은 꼭 중지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복 검사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좀 텀을 두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몇 년 있다 검사를 반복하면 좋은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석회가 없으신 분들은 4년 혹은 5년 안에는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미 석회가 발견되신 분들은 아무리 치료를 잘 하셔도 석회 자체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검사를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만 들으면 너무 무서운 관상동맥 석회와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막상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죠. 우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나날들을 위해서 삼성서울병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